다음 날 혹시 아내의 뒤를 쫓으면 준수를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제작진이 종훈 씨를 대신해 오피스텔 앞에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외국인 연하남이 집을 나서고 혜윤 씨가 마트에 다녀오는 등 별다를 것 없는 일상.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낯익은 얼굴이 포착됐는데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 준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박준수 학생 맞죠? 왜 그러세요? 아, 저희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박종훈 씨가 아버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듣지 마세요. 아니 저기 듣지 말라고요. 제작진을 향해 극도의 경계를 보이며 불안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아마도 혜윤 씨를 만나던 현관 너머에 아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상의 궤도에서는 한참 멀어진 듯한 모자. 대체 아내는 왜 아들을 감추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날 오후 소식을 접한 종훈 씨가 회사까지 조퇴하고 아내의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차로 가시죠. 준수 다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 생각 좀 하고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준수를 데리고 나올 대책을 고민하는 사이 아내의 연하남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함께 마치 연인 같은 모습. 우리 뭐 시켜 먹을까? 좋지. 먹고 싶은데. 피자 먹을까? 피자. 이들이 향한 곳은 평소 혜윤 씨를 만나던 집이 아닌 아래층의 엉뚱한 집이었습니다. 집이 달라요. 들어간 집이 지금 달라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네, 올라가 보시죠. 네, 11층이거든요. 11층이요? 네. 연하남이 들어갔던 아랫집으로 향한 종훈 씨와 연희 씨. 좀 전에 같이 들어갔다고 외국인 분을 계시나요? 대희마! 예. 두 사람을 보고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던 연하남. 결국 앞장서서 혜윤 씨 집으로 향했는데요. 같이 사랑했어요. 좀 이야기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보니 아내는 스스로 불륜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열린 판도라의 상자. 네. 과연 그동안의 수수께끼를 모두 풀어낼 수 있을까요? 준수야. 준수 왜 이래? 여보. 고개를 떨군 아내와 아빠에게 인사도 건네지 못하는 아들. 드디어 아내가 그간의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어기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겠다며 귀국을 거부했던 아내 혜윤 씨. 그런데 1학년이 끝나갈 작년 겨울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이 씨가. 아 뭐해? 너 오늘 왜 학교 안 갔어? 어 그냥 가기 싫어. 야 너 고등학생 이제 성인이야. 왜 애처럼 굴어? 아 몰라 좀 냅둬. 아이고 왜 이래 좀. 무슨 일인데 말을 해야 알지. 어? 전에 안 하던 그런 행동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았어요. 환경 부적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성 뭐 틱장애 그런 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준수가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일부러 제가 미국 학생들만 있는 곳으로
진학을 시켰어요. 이제 한국 학생들하고 한국말 섞다 보면 또 이제 영어 안 하게 되고 그럴까봐 욕심을 좀 과하게 부렸죠, 제가.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뭐 제가 말은 안 해도 차별을 또 그런 걸 또 당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한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 또 말했던 시기예요. 나는 근데 또 애가 당장 이러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막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막 물어보고 밤늦게 오고 이제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 같아요. 결국 올해 초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했던 모자. 한국 오니까 좋아? 뭐 그냥. 너 여기서 금방 학교 다니기 힘들 거래. 한 1년만 쉬었다가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자. 응? 한국에 돌아와서도 준수의 병을 고칠 생각에 동분서주했던 아내. 하지만 이미 커져버린 오해는 남편을 폭발시켰고 결국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봐. 바람난 거냐? 내가 미국에서 애 뒷바라지 하느라고 힘든 건 생각 안 하니? 나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뭐래? 갈라서. 뭐? 갈라서자고. 내 상태를 그대로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남편이 모든 거 다 희생해서 가족들이 위해서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데 준수가 망가지다시피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또 남편한테 짊어지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고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시는데 혹시 이러다가 무슨 이혼이라도 덜컥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한 1년 정도면 이제 길게 잡아서 1년 정도면 준수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준수를 낳게 해서 애 아빠한테 가려고 그랬죠. 미국에 돌아갈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왔던 혜윤 씨. 1년 만이네요. 한국에 재밌어요? 들어와 있던 아들의 네, 과외교사 데이먼을 만났다고 합니다. 부탁할 게 있어서 찾아왔는데. 네, 말씀하세요. 우리 준수가 데이먼이랑 잘 지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준수 일주일만 맡아줄 수 있어요? One week? 일주일이요? 왜요? 제가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 준수 맡아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데이먼이 힘들면 다른 사람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소개해 주고요.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돌아다니려면 애가 당장 있을 곳이 없잖아요. 애를 맡겨야 되고 남편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고 서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 저한테는 좀 편했죠. 때마침 운이 되게 좋았어요. 데이먼이 그 사는 오피스텔에 친구가 있는데 외국으로 가게 됐다고들 한 1년 정도? 근데 거기 이제 또 웬만한 세간살이가 있으니까 그걸 써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뭐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남편은 아무래도 의심을 하겠죠. 예. 근데 저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준수의 그런 비밀을 저는 숨기고 싶은데 남편이 그런 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저의 어떤 불순적으로 차라리 의심을 하니까 당장 오해가 있지만 밝혀질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서부터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밝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제가 욕심 부리고 또 비밀로 하고 이러면서 일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 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한심하고 어리석죠. 오해에 오해를 거듭하고 나서야 마주한 진실. 아니 어떻게 애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더 이상 욕심 안 부릴게.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지금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그게 아니고 미안해서 그래. 당신 그냥 준수 데려가. 조기 유학으로 망가져버린 새 가족. 이들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아들 준수를 다시 만난 곳은 한 공원이었습니다. 역시 한국이 나한테 짱인 것 같아. 네, 공원에 이렇게 준수가 의젓하게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좋다. 고맙고. 앞으로 이렇게 생활 잘할 거지? 저는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다시 생긴 것 같고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도 하니까 즐거운 일도 많이 생기고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몰라보게 호전된 준수의 상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뿔뿔이 흩어졌던 기러기 가족이 다시 뭉쳤답니다. 잘 되고 있나? 들어가 있어. 내가 할게. 제육 오랜만에 먹어본다. 아 그래? 안 해. 거기서 안 해 먹었어? 응? 고기 이제 별로. 아 돈이 어딨어. 이거 엄청 갖다 줘. 그냥. 먹어봐. 야, 먹자. 썰렁하기만 했던 종훈 씨 집에 사람 냄새가 가득해졌습니다. 항상 무표정했던 종훈 씨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는데요. 다음번 요리는 형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모여갖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아빠가 된 것 같고 막 준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 보면 계속 점점 나아지는 것 같고 지나간 경험이잖아요.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 안 하게 되는 거고 좀 더 화목하게 더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죠. 뭐 다른 사람들이 조기 유학을 가서 기러기 가족으로 산다 그러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의 가치보다 담보할 수 없는 자식 교육의 가치가 더 높은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패한 사람으로서. 네. 가족끼리 지지고 먹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네. 두 번 다시 헤어짐은 없을 거라 다짐한 가족. 기러기 아빠와 수상한 아내는 그렇게 두 번째 인생의 막을 올렸습니다.